너 왜 울어 근데? 두 개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런 이거 뭐야? 뭐야? 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유유 타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요즘 되게 많은 분들께서 유유 책상 좀 소개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유유가 따로 책상이 없습니다. 그냥 치치랑 같이 작은 책상 하나로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책상 소개를 드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다가오고 있고 곧 유유의 생일이라서 오늘 책상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근데 그냥 책상이 아니고요. 핑크 앤 화이트 컨셉으로 엄청 예쁜 책상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유유와 치치가 알면 안 돼가지고 니네 방에서 벌레 나와서 지금 약을 뿌려야 돼서 건강에 안 좋으니 나가 있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들이 나가 있는 동안 책상을 설치하고 책상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꾸미기 전에 지금 유유와 치치 방 그리고 책상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 일단은 지금 현재의 방 모습이거든요. 이거 다 치치 장난감들이고 여기서 유유가 포카포장 이런 거를 용품을 놓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피아노 책상이 있고요. 바로 여기가 우리 유유의 책상입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교환하고 한 포카들. 어쨌든 지금 유유 책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모습 카메라로 찍어놓고 바뀐 모습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유유 책상 꾸밀 재료들이 배송이 다 왔거든요. 이거를 박스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데를 잘 더 의심을 하고 있었죠. 아 그러네. 다시 여기다 세워놔야겠다. 진짜 거의 유유한테는 3학년 돼서 처음으로 이제 책상이 생긴 거거든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깔끔한 유유 책상 하나만 딱 들어왔습니다. 의자가 색깔이 바뀐 이유는 의자 커버가 있었는데 이걸 베낀 거예요. 고객님 다 완료되셨고요. 설치비는 30만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타공보드를 책상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여기 타공보드 판을 또 꾸밀 수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걸 수도 있고 이게 자석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유 책상 꾸며주려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샀거든요. 이거는 사물함인데 책상에 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어머 웬일이야. 약간 뒤틀려 있어. 안 열려요. 역시 테무는 이런 게 너무 많아. 저 이거 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타이거한테 맡겨놓고요 여러분. 타이거는 맥가이버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에 포카포장에 진짜 유유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벨보아 이런 거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켰습니다. 오! 살짝 지금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도 타이거가 열어줘서 열어진 대로 써볼게요. 예쁘죠? 비밀 서랍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번에 유유 책상 컨셉을 제가 약간 핑크 앤 화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무기도 핑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이프 풀 아시죠? 요즘에 많이 쓰는데 핑크로 한번 샀습니다. 맨날 사도 부족한 가위.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 더 샀는데요. 아, 이것도 핑크로 샀습니다. 또 핑크가 또 있어요. 아, 짜잔! 이거 칼이거든요? 핑크 칼. 완전 귀엽죠? 제가 처음에 유유 책상 소개해드릴 때 테이프 그 케이스 보셨나요? 엄청 오래 써가지고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예쁜 걸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달력이에요. 솔직히 유유가 달력을 잘 보지는 않아요. 소품용으로 해가지고 귀여운 달력을 하나 샀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케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 이걸? 이거 뭐라 하지? 소크림. 이제 마지막이에요. 책상 꾸미기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뚝딱뚝딱.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자, 서랍도 이렇게. 요즘 핫한 타공판 위에 악세사리를 걸어 다양한 소품과 학용품들을 정리해주고요. 유유가 갖고 싶어했던 벨보아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깔아주면 책상 꾸미기 끝! 네 여러분 드디어 다 됐습니다. 짜자잔. 비교샷 보고 계신가요? 완전 다른 집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아까 밑에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유유가? 그 포카포장 용품도 다 지금 책상 위로 제가 다 옮겼거든요. 여기 보면은 유유 그 포카포장 용품들도 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유유가 제일 아끼는 제가 선물로 준 원영님 포카고요. 이건 유유 먹는 거 좋아해서 마실 때 컵홀더. 유유가 공부할 때 정말 자주 보거든요 시계를. 그래서 시계를 제가 핑크랑색을 좀 하나 장만했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는 좀 심심해서 제가 한번 붙여본 스티커들. 여기는 핑크핑크한 아까 산 거 제가 보여드린 거죠? 네, 여기다 놨고요. 유유가 가장 많이 쓰는 학용품들 이거 꽃 조명 여기 놨고요. 여기는 이제 유유가 넣고 싶은 거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서랍에는 이런 거 좀 넣어봤어요. 유유가 탈로더를 그동안 넣을 곳이 없어서 그냥 막 방치해놨거든요.
카메라도 딱 들어가고 여기는 스티커랑 칼 같은 거 너무 귀엽죠? 딱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 포카들 유유가 아낀 도모솜이랑 알콜솜. 자, 밑에를 보면은 밑에는 비공구들 다 도모솜들. 이것도 다 내 컷 도모솜들이고요. 저도 한번 앉아볼게요. 아우 좋다 좋아. 약간 내 꿈의 공간에 와 있는 느낌? 지난번 치치 생일 파티 때 유유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생일 언제 돌아오는지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가야 돼. 아 세상. 메뚜기 있어? 귀걸레 있어? 양냄새가 나 벌써.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눈 감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 아니야? 꿈 아니야? 안 열렸어. 불량이야. 이게 내 거야? 이거? 생일 선물이야. 진짜? 어. 왜 이것도 내 거야? 다 네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다 네 거 선. 겐동. 소감 한번 발표해 주세요. 여기 앉아서. 말할 수 없는 기분. 치치 한번 불러볼게. 치치야. 아 그거 너 거야? 치치도 초등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이렇게 책상 해줄게, 알았지? 이거 지금 뭐야?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이것 봐봐. 나도 초등학교 좀 봐봐. 나도 초등학교 좀 봐봐. 말 좀 들어줘. 이것 봐봐. 오오. 나 초등학교 되면 예쁜 거라고. 치치야 약속. 엄마가 치치도 초등학교 되면 진짜 예쁜 책상 사줄게. 그렇지? 나 시나몬. 바바바바바. 오! 오! 나 이거 누워서 살래. 안돼요! 아 웃겨. 이게 내 제 생일입니다. 앨범보다 더 좋아. 앨범 천 개 줘도 이건 포기할 수 있나? 아 진짜? 제가 유유를 위해 준비한 게 끝이 아니에요. 유유가 하얀 색깔 앨범 가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금 한번 줘보겠습니다.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유유야! 너 생일이잖아. 응. 너 이거 갖고 싶다고 했지? 너 갖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것도 준비했어. 앨범보다 더 오늘 최고의 날이야? 너 왜 울어 근데? 갬동 받았어. 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처음이야? 일단 첫 번째로 와! 사진. 어? 와! 어 가을! 가을이다! 가을! 자 그리고 유진님 뒤에서부터 가져와요. 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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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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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네, 어 맞네 맞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레인가? 두 개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런 이거 뭐야? 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 생일이어서 그런 거 더 기분 나. 이제 하나부터 열어보자. 어 레인 원형인데? 원형인데 원형인데? 원형인데? 하다마다 원형. 또 원형! 또 원형! 어, 또 원형! 오래! 자, 마지막. 알았어. 하나, 둘, 셋. 어? 아! 이서? 그, 리즈? 아니, 봐봐. 네. 엄마, 근데 이거 하나 줘. 이거랑 유진이랑 바꾸자.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책상 다 해줬지. 앨범 다 사줬지. 포카도 두 개나 복게 해줬지. 줄 수 있는 거잖아. 아, 유진이랑 바꾸자. 나 이거 유진 꼭 갖고 싶었단 말이야. 기쁜 마음이니까 줄게. 그러면 포카 포장해서 줄게. 엄마. 알았어, 우리는 줘. 응? 아싸! 기다려, 기다려. 잘 어울리는 파란색이다. 어, 찍으면 안 돼, 이제 책상. 알았어. 여기 위에 막 뭐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책상 반납이야. 엄마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유, 덤도 주고 아주. 좋은 곳이네, 여기. 고마워. 어쨌든 유유가 이렇게 새로운 책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포커 포장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버즈들 안녕! 안녕!